해외여행 재개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제주 방문 관광객 수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소비 심리까지 되살아나면서 주춤하던 제주 경제에 훈풍이 불 거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우 기자입니다. 제주를 찾은 관광객들로 공항이 북적입니다. 가족과 연인 단위의 개별 관광객은 물론 수학여행 등 단체 관광객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 재개로 감소세를 보이던 도내 관광객 수가 지난달 말부터 다시 회복세로 돌아섰습니다. 올 들어 지금까지 제주를 방문한 관광객은 323만 4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늘었습니다. 제주 기점 국내외 항공편이 확대되고 있는 데다가 완연한 봄 날씨가 시작되면서 관광객 증가세는 다음 달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봄맞이 단체 관광객과 수학여행단 등 외국인 관광객, 그리고 3월부터 재개된 싱가포르, 대만, 태국 등 해외 직항 노선이랑 국제 크루즈가 재개됨에 따라서 외국인 관광객분들이 증가하였고요. 제주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관광산업이 활기를 되찾으면서 위축됐던 소비 심리도 점차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발표한 지난달 제주 지역 소비자 심리지수는 89로 전월보다 0.7포인트 상승하며 두 달 연속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가계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들이 상승하면서 전반적인 소비 심리를 끌어올렸습니다. 최근에 석유류랑 축산물 가격 하락세 상승폭이 좀 둔화가 되고 뿐만 아니라 이제 마스크 전면 해제와 같이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특히 제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생활 형편이나 경기 전망에 대한 기대가 회복세에 기여한 것으로.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는 관광객과 소비 심리가 2분기 제주 경제의 봄바람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STV 뉴스 김지우입니다.